얼마 전 쉬바라는 고양이 브랜드에서 연락이 왔다. 영상의 좋아요랑 댓글이 목표 수치를 달성하면 다람이 가족이 있는 보호소에 캔 파우치를 기부해준다고 했다. 솔직히 안 될 줄 알고 일단 영상을 올렸는데 어딘가에 숨어있던 감자님들이 우르르 등장해서 하루 만에 성공해버렸다. 고양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귀찮음보다 큰 감동의 현장. 역시 감자님들 의리는 최고다. 어쨌든 그래서 쉬바 직원분들이랑 모집한 봉사 감자님들이랑 함께 보호소에 먹을 거 기부할 겸 다람이네 방도 청소하러 다녀왔다. 진짜 쉬시다. 왜 내 자리만 이렇게 생겼냐. 소장님! 오랜만이야. 아니 다람이 인스타 보세요? 어? 아니 안 봐. 내가 그거 남의 거 인스타까지 내가 남의 거 인스타까지 볼 시간이 없어. 다람이 돼지래가지고 내 거 하기도 힘들어 죽겠어. 속에 그 이게 추루예요? 아 멜티 박스 같이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생긴 게 파우치고 저 납작한 게 캔. 그래 애수 씨 나머지 애수 씨 이거 제가 해요. 하나 둘 셋 이거 위에까지 실어도 돼요. 네. 여기 길냥이도 먹을 거 몇 박스만. 아, 여기다 빼놓을게요. 줄까요? 아, 작은 박스는 돌고 갑시다요. 감자님들 일척척 잘하는구만. 뭐 해야 돼요 또? 그 가족이 여기 있어요. 아~ 확실히 실제로 보니까 여러 가족이. 그렇죠. 이거 다 버려야 돼 이거. 버려야 돼 이거? 다 밖에 버리고. 와 이 캣타워 이거 뭐야 이거? 처참한데. 이것도 밖에 버리고. 네. 걔는 좀 덜 컸나 봐. 진짜. 아, 그러니까 얘는 엄마 고기를 덜 먹었나 봐. 얘가 제일 활발해 밑에 고등어. 아, 캐빈에서 정리할까요? 정리 야무지게 해놨네 아주. 근데 이거 훨씬 더 많지 않아요? 훨씬 많아요. 네, 많아요. 더 가져야 되죠. 여기 밑 여기 밑에도 이런 거 있거든요. 다 비워져 있는 것들. 여기 조금 아예 먹을 게 없더라고요. 싹 채워버리자. 그리고 오래된 추루 다 버려버려. 여기 그냥 넣어주세요. 진짜 감사님 깨끗해. 5점 싸놓고 갔어. 피했어 여기다. 놈이야. 누가 여기 표시하고 갔어. 와 깨끗해졌다. 아직 멀었어요. 아직 멀었어? 아 저희 다람이 방 완전 그거 됐어. 새 집 됐어. 다람이방 거의 갔는데 캣타워 다 이렇게 쓰러져 있었어. 아 진짜? 어. 뭐 다 튀어나와 있어. 갑주는 줄 알고 저거 보고 애들 다 막 저거 빨리 달라고. 이거? 스크래처 뒤집어주는 것만으로도 되는. 행복해.
사고 싶나 봐. 보내줬습니다. 안쪽 걸긴 했는데 올려놓을게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오 먹는다. 먹는다 먹는다. 친구를 식탁 삼아 먹고. 아이고 미안해. 귀여운 언니. 눈물 흘리면서 먹고 있어. 이런 맛은 양생 처음이야. 네, 눈물이 또르르 흐르네. 아 그러네요. 애기가 있었네. 이게 뭐야? 친구를 넘어서 먹는 거야? 아 미안해. 어떡해. 귀여워. 하지만 귀여워. 걔 강아지 소리 때문에 미안해. 너 진짜 웃겨 알지? 근데 다들 눈물 흘리네. 나 손 떴어. 저 노랭이가 손 떠줬어. 체할까봐. 하악질하면 하람이. 너 하람이 같은데? 이런. 전체 가리 됐어? 전체는 아니고 한 부어놨어? 네. 여기가 머리가 풀린 거 같아. 잘 찍었어. 방진복 저 쓰레기봉투에 넣으면 돼. 방진복 다 벗어서. 담을 거니까 잠깐.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남죠? 더 가져가고 싶으신 분 더 가져가세요. 더 필요하신 분 더 가져가면 돼. 사람이나 구해. 더 감사합니다. 얘 또또 아니야? 아닌가? 또또 동생인가? 아, 돌아가면서 나오네. 오늘도 참 보람찬 하루였다. 끝.